누굽니까? 손으로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면은 튤립? 튤립? 베르캄프? 어? 자, 여러분들. 네. 우리 베이스 기타의 주재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 나무. 여러분들, 나무로 베이스를 꼭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고 우리 네덜란드에 사는 베르캄프 씨께서 이 뭔 개소리. 네, 어떤 모 형님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무가 아니라 신소재다. 이제 답은 신소재에 있다. 그래서 오늘 모셔온 악기는 네. 아리스티데스. 여러분들, 아리스타이리스라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신기한 악기를 가져왔습니다. 짜잔. 와우. 와우. 자, 여러분들, 배트맨 차 아니고요. 네. 어, 이거 아이폰 매트 블랙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아, 되게 이쁘다. 요거. 네. 원래 기타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아, 사실은. 기타가 유명한 브랜드? 네. 기타를 네.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 베이스를 한 대 만들어 준 거 같아요. 아, 원래 기타 아. 만드는 형님이신데 그러니까 베이스 한 대 만든 게 아니고 베이스 모델을 네. 하나. 아. 하나 만드셨는데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데 이거. 이게 신소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뭐 어떤 신소재죠? 이게 아리움이라는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아리움. 이게 원래 그냥 있는 소재가 아니고 아. 이 그 악기를 만든 이제 회사의 사장 이 사람이 음향목과 가장 근접한 신소재를 만들어보자. 아. 오랜 연구 개발 끝에 음향목과 비슷한 신소재를 개발을 했는데 그 오. 이름이 바로 아리움이에요. 아, 그럼 진짜 신소재네. 그치, 신소재지. 진짜 신소재네, 말 그대로. 잠깐 어디서 찾아본 것 같은데 이게 아리움이라는 소재를 개발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대요. 아. 근데 요즘에 막 해외의 그런 유명한 밴드들 보면은 네. 아리스티데스의 기타를 들고 나온 밴드들이 상당히 많아. 아, 지금 요 기타. 그 1000번 요 기타. 그렇지, 그렇지. 와, 멋있다. 해드릴 수도 있고. 와, 뭐 기타 멋있네.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먹힐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재인 네.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생긴 게 신소재답게 생긴 것도 신으로 생겼어. 새롭게 생겼어. 이거를 내가 조금 이게 애매한 게 신소재로 만들면 꼭 이렇게 디자인을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가? 어, 이거 슉슉슉슉 이거 좀 이제 좀 약간 클래식함도 같이 곁들인 그런 이런 모양이 있었으면은 인기가 더 많지 않았을까? 아, 맞아요.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특이한 악기는 누군가 선뜻 이렇게 써보기엔 좀 그렇지. 부담이 좀 있어요. 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 근데 이것도 이런 것 이렇게 생긴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지. 있으니까 뭐 저 선생님 좋아하는데? 스타워즈 팬이면 뭐 이런 거 살 수도 있지 뭐. 근데 스타워즈 이거 팔콘 닮았잖아. 그러니까 스타워즈 같아. 흰색이면 딱 팔콘이네. 그러니까 이거 무대에서 검은색 가죽으로 쫙 하고 머리 딱 해가지고 여기 눈에 막 반짝반짝하고 붙이고 이거 딱 매면은 그래야 될 것 그럴 것 같잖아. 그러니까 사운드가 굉장히 제가 들어봤을 때는 엄청 빈티지스럽습니다. 아, 잠깐만. 신소재 기껏 신소재로 해서 스토리는 빈티지하다고? 그러니까 신소재에다가 미래지향적 디자인인데 소리는 빈티지스럽다. 야, 이거 신기하네요. 네, 좀 특이해요. 신기하네. 우선은 지금 어퍼혼과 아래쪽에 이건 뭐 어퍼혼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혼이라고 해야 돼? 약간 이 모양도 되게 좀 멋있죠 뭔가? 뭔가 이렇게 이거 뭐야? 스루넥이야? 뭐야? 스루넥도 아니지? 얘 하나가 다 통일 것이네. 아, 그냥 하긴 뭐 나무가 아니니까 뭐 붙이고 자르고 뭐 할 필요 없어요. 할 게 아니네. 붙일 게 없으니까 그냥 통으로 다 만든 거야. 그러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좀 챔버의 느낌이 강한 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빈 공간이 많죠? 뚫려 있어요. 구멍도 뚫려 있고 뒤에 보면은 바람이 여기서 나와.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지렁이 같은 거 뚫는 거지. 그렇지. 뒤를 보면은 뒤에 여기가 배트맨 로고? 뭐지? 뭐지 이거? 아무튼 요거 뚜껑을 열면은 캐비티가 나와요. 아, 캐비티가 나오구나. 여기가 뚫려 있겠다. 여기 네, 이렇게 다 뚫려 있어. 어쩐지 신소재인데 무거우면은 사람들이 관심 없을 거 아니야. 되게 가벼워요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편할 정도로 5연인데 5연 베이스인데 이 정도면은 네,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전에 신소재가 첫 악기가 아니거든요. 아리스티데스에서 나오는 게 신소재가 첫 악기가 아니야. 예전에 저는 되게 실망을 했던 악기가 관계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야마하에서 나온 모델 중에 신소재를 써서 엄청나게 가벼운 악기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소리가 이거
이건 모르겠다. 아, 아. 어, 했던 적이 있었던 무슨 어쩌고 X? BX?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이 소리를 딱 들어가는데 어? 그러네. 오, 너무 신기하다 이거. 여기 아리스티데스에서 딱 얘기하는 게 목재랑 음향목과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다. 어, 음향목과 똑같다까지 한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어, 똑같다. 이게 음향목이 신소재라는 걸 감안하지 않고 들었을 때 음향목과 다를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이게 뭐 일단 톡톡톡 치니까 안에 비어있는 느낌이 좀 나네요. 왜냐하면 많이 뚫려있거든. 그러네. 이게 좀 챔버의 느낌이 좀 강해서 이렇게 쳐도 챔버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좀 울려서 울리는 느낌. 생소리가 크네요. 지금 우리 세미알로 같은 그런 울림이 있어요. 요런 거는 좋다. 집에서 혼자 연습할 그렇지. 때 어쿠스틱 대용으로 그렇지. 이 악기 특징이 우선 신소재라는 거. 아, 신소재라는 거. 자, 지판 뭔 거 같아요? 지판은 뭐 새까만 거 보니까는 뭐 에보니? 근데 에보니도 나오잖아. 에보니 나오잖아. 어. 근데 요 지판은 에보니랑 가장 근접하게 만든 이것도 신소재? 재활용. 재활용. 이름을 제가 못 외워서 그런데 찾아보겠는 거. 리치라이트라고 하는 리치라이트. 어. 리치라이트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 종이들, 폐 종이들 있잖아. 어. 폐 종이들 이렇게 모아갖고 그 안에다 레진을 넣어 압축을 강하게 시켜요. 에보니가 단단하잖아. 이걸 압축을 강하게 하면 레진을 넣어 그 압축을 시키면은 단단해진대. 에보니랑 가장 비슷한 성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결국 종인 거네 지금? 종이야. 종이 나무로 만들잖아. 그렇지. 재활용돼. 재활용돼. 어. 이 리치라이트라는 거는 그 왜 유럽 같은 데서 짓고 나면은 집에 외장으로 좀 이쁘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는 그런 모양 같은 거, 뭐 간판 같은 거 이런 데도 사용을 한대요. 어, 그 당구공도 약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지, 당구공도 종이로 붙여서 압축해가지고 비슷한 소재라고 보면 돼. 굉장히 단단하다. 아, 여러분들 분리수거 잘하면 악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요즘에 뭐 전기차 같은 거 보면은 폐 플라스틱 모아갖고 내장재 만드는 것 같잖아. 분리수거만이 그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지구를 남겨줄 수 있는 그렇지. 유일한 방법입니다. 분리수거를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 스펙을 한번 볼까요? 네, 우선은 모델은 05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게 050이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050. 이게 그 060도 있고 070도 있고 080도 있어. 아, 그래? 근데 060, 070, 080은 기타야. 아, 6견, 7견, 8견 있다. 오, 050. 050은 5연 베이스. 5연 베이스. 아, 그래서, 느낌 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있고, 바디와 넥이 원피스입니다. 바디와 넥이. 요 네. 통으로 다. 뭐 스루넥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원피스야, 그냥. 원피스. 뭐, 하나로 만들어졌고, 아리움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피니시는 매트 블랙이에요. 어, 매트 블랙이 너무 이쁘다, 진짜. 예, 양산형 나오는 건 아이보리 펄 매트도 있대. 흰색이겠지. 그리고 커스텀을 오더를 하면은 다양한 색깔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카멜레온 색깔도 넣을 수 있고. 우리 그 막 빛에 비추는 바뀐 색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이 색깔이 제일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블랙이 들어가 있고, 아이보리 펄 매트를 주문하면 아마 크롬이 들어가나 봐요. 아, 근데 이거 바디 검은색, 하드웨어 검은색, 다 검은색. 이거 너무 멋있다. 완전 까만색. 줄도 검은색으로 하지. 아쉽네. 아. 그럼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줄까지 검색을 하면은 그런 분들 계셔. 올블랙 찾는 사람 되게 많았어. 맞아요. 옛날에 그 뭐 뮤직맨 올블랙 맞아요. 사고 싶다 막 이런 스텔스. 거 스텔스 그거 약간 그런 스텔스 같은 그런 스텔스도 매트 블랙 아닌가? 그렇지. 아 스텔스는 매트다. 그것도 매트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쪽 취향이신 분들은 네. 굉장히 그 매력적인 악기가 아닐까. 자, 브릿지와 튜너는 힙샷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A스타일 브릿지입니다. 네. 아, 얘는 신소재가 아니네. 어, 그렇지. 그거는 뭐 기존 소재. 힙샷 A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브릿지. 그리고 프렛보드. 아, 프렛보드. 리치라이트 블랙입니다. 이 리치라이트가 종이를 압축시킨다고 했잖아요. 색을 넣을 수가 있대. 그렇지. 우리 그 당구공 색깔 뭐 그렇지. 가지각색이죠. 다양한 색을 넣을 수 있는데 얘는 블랙이 들어갔고 그 이거를 라이트 색 한 색깔로도 주문할 수 있대요. 라이트한 색깔은 약간 메이플과 비슷한 색깔이 됩니다. 밝은 메이플. 그러니까. 그 지판 공률은 12인치. 공률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프렛보드 인레이는 050 로그가 들어가 있고 상단에 닷들이 들어가 있는데 야광입니다. 어, 요거 야광. 이거 은근히 무대에서 불 꺼지면 갑자기 안 보여요. 맞아요. 어, 그럴 때 이거 있으면 되게 좋아. 맞아. 이거 얘는 불 꺼지면 악기도 안 보이겠다. 그 악기 안 보이겠다. 줄만 얼굴만 이렇게 보이는 사람 얼굴이랑 줄만 좀 붙어있겠는데. 자, 그리고 너트는 그랍테크의 터스크 커스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터스크. 그, 검은색으로. 예전에 그 저희 그 스피어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터스크라고 하는 거는 얘도 신소재인데 그 코끼리 사과를 모티브로 한 네, 좀 신소재고요. 그리고 프렛은 20프렛이에요. 은근히 안 어울리지 않아?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24프렛이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모던하게 생겨가지고 4프렛이어야 될 것 같은데 20프렛 할게요. 그 프렛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이 니켈을 쓰는 데는 스테인이 들어갔네. 야, 근데 이거 가공해서 프렛 박는 거 되게 어려운 기술이겠다. 근데 이 지금 프렛 보드, 그러니까 지판은 종이잖아. 그냥 쓱 잘라갖고 넣으면 돼. 말이 쉽지 뭐. 나무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제가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고요. 넥은 C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34인치 스케일. 자, 그 다음 픽업은 세이모 던컨 쿼터 파운더즈. 시몬 던컨.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좀 싱글 픽업은 대부분 쿼터 파운더 많이 써요. 근데 폴피스가 되게 크다.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커 보인다. 폴피스가. 폴피스가 좀 크네요. 그리고 컨트롤은 2밴드 액티브 톤 컨트롤이에요. 2밴드 액티브 톤 컨트롤. 2밴드 액티브 톤 컨트롤. 자, 그래서 두 개의 푸시풀 볼륨이 있습니다. 이 푸시풀은 앞쪽에 있는 거는 슬랩 컨투어라고 해요. 그래서 쟤를 올려보니까 약간 이렇게 스쿱 시키는 그런 좀 그런 걸 보여줬고, 두 번째는 트루 바이패스. 그러니까는 얘 뭐 베이스 트래블을 돌리고 나서 그냥 중립을 놓고 싶으면 우리 이걸 돌려야 되잖아요. 그치. 얘만 땡기면 중립. 그럼 연주하다가 연주하다가 아 이제 이렇게 연주하다가 이제 EQ를 쓰고 싶다고 피업하고 쭉하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거꾸로 하던가. 그렇지. 네. 그런 형태의 악기입니다. 아, 왠지 그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신소재라서 넥이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진짜 아니는 것 같아. 트러스 로드는 있나? 있어. 아, 트러스 로드는 있네요. 트러스 로드 있어요. 트러스 로드도 있고 여기 헤드에 이거 뭐냐 이거 판도 하나 붙여져 있네. 와, 이게 뭐 로고를 그냥 판으로 붙였구나. 그러니까 로고를 이렇게 뭐 플라스틱으로 붙였고 아, 요건 좀 깬다. 뒤에 스티커로 메이드 인 네덜란드.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얘를 안 붙일 거야. 맞아. 우리나라 너무 올라면은 우리나라는 세관에서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원산지 표시를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고요. 붙여놓은 것 같아요. 얘는 저는 어퍼온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퍼온. 이게 되게 얇아. 헤드가 얘는 약간 뒤로 이렇게 누웠습니다. 약간 뒤로 가 있어요. 약간 우리 모르겠어요. 재즈베이스의 대명사죠. 네. 레바레바 알레바. 얘는 완전 일자죠 지금. 얘 완전 일자인데 얘는 살짝 꺾여 있어. 이런 차이가 좀 있네. 그래서 얘는 일자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스트링 바를 이렇게 달아주는 걸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하지만 얘는 꺾여 있으니까 굳이 바를 안 하고 등기면 한번 바디랑 크기 한 비교 한번 해볼까요? 한데 이제 알레바 자체가 워낙 바디가 좀 크니까는 얘가 검정색이라 작아 보일 수도 있어. 착시 효과. 흰색이라 커 보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이렇게 본다면은 거의 가려져. 거의 가려지긴 하네. 지금 이 정도의 뒤에 보시면은 여기 넥, 이건 접합부위라고 할 수가 없잖아. 바디와 넥의 경계가 이렇게 파져 있어갖고 하이프렛 연주할 때 용이하겠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연주할 때 이렇게 이렇게 딱딱 잡힌다. 딱 잡혀 이렇게 하이프렛이. 굉장히 잘 만든. 이건 사실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 더 유용할 텐데. 베이스도 똑같이 적용해줬네요.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자, 얘가 이제 잭포트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서 약간 조금 이렇게 기억자로 된 케이블을 쓰면은 요 이제 그 노브를 건드린다. 요게 좀 단점이다. 바꾸자. 네, 그래서 바꿀게요. 저희는 일자와 그러니까 기억자였거든요. 아, 그레이 케이블은 커스텀 케이블인데 이게 양쪽 다 일자로 되고 양쪽 다 기억자로도 할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서 스트랩 매면은 요렇게 딱 되겠네. 그렇지. 안정적이다 이거. 되게 안정적이다. 왜냐면은 밑으로 돼 있으면은 이런 의자 같은 데 앉을 때 그러니까. 걸리거든. 다 중립에 놓고. 네. 일단 출력이 16. 튜닝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튠이 낮아서 그렇지. 제가 빈티지한 느낌이 뭔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 그르렁그르렁하는 이런 소리들이 막 살아있네. 네. 특이해요. 소리는 그런 그르렁그르렁한 베이스 소리인데 연주해보면은 느낌 되게 이상해. 이게 뭐지? 처음 느껴보는 이런 감정 뭐지? 네, 되게 특이합니다. 지금 연주감이 특이해. 연주감은 신소재가 확실한데 소리는 또 베이스 소리 나네. 그렇지.
노번 불러볼게요. 네. 푸시풀 먼저 해볼까? 아, 푸시풀 앞에 그 슬랙 컨투어. 슬랙 컨투어. 슬랩할 맛이 나네 이거 하니까. 오, 요런 느낌. 묵직하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하이패스. 이큐가 다 중립이거든요. 아, 그래요? 앞에 게 하이. 하이. 오, 얘 이제 뒤에 길 오고. 네. 얘를 이제 좀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볼륨 투 볼륨 이거 특이해요. 굉장히 그 챔버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챔버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네. 이게 여기가 신소재라서 그런가 되게 울린다. 이게 여기서 많이 울려. 그 소리가 이제 여기서 들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뭔가 꼭 잡고 해야지. 이거 안 그러면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이 소리가 그냥 칠 때도 너무 잘 들리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치면서 뮤트가 안 되나 이러고 이러면서 쳤거든요. 이 챔버라서. 챔버라서 이런 소리가 유난히 잘 들리는 거지. 아무튼 이런 악기입니다. 아리스티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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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소리와 과연 진짜 목재 소리는 어떨까? 자, 진짜 나무 소리는 어떨지. 네. 네. 이렇게 나무랑 뭐 신소재랑 비교를 해봤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연주하는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그치. 네, 연주하는 느낌은 진짜 나무에서 막 연주하는 것 같고 정확히는 약간 신소재에서 연주하는 것 같아. 근데 그도 그럴 거지. 피니쉬가 피니쉬가 또 많이 달라요 지금. 이거 그냥 매트 한 악기니까 사틴 피니쉬라서 이게 보통 이제 다른 매트 이렇게 매트 재질의 사틴 피니쉬를 잡아보면은 비슷해요. 나 그 저기 예전에 썼던 스펙터 같은 경우에도 사틴 똑같거든요. 내 뒷부분까지 다 사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일단 무게적인 측면에서 진짜 가벼우니까는 뭐 얘도 이것도 되게 5연치고 되게 가벼운 악기거든. 근데 가벼우니까. 확실히 가벼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 이게 은근히 또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넣었을 때 뭔가 어딘가에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역시 신소재가 또 새롭고 점점 발전해야지. 그렇지. 왜냐면 베이스 기타가 우리 발전한 지 지금 한 100년도 안 됐어요 아직. 맞아요.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악기들이 계속 나와야지 베이스 기타가 점점 더 발전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다양한 기타들이 나와야지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것도 한번 다이렉트 사운드로 다른 악기랑 묻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네. 한번 들어보시면은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악기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과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네. 네. 좋았어. 좋았어. 네. 자, 그러면 다이렉트 영상 들으러 가보시죠.